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의 궤도입니다. 오늘은 대세였던 천동설의 찬물을 확실하게 끼얹은 바로 그 행성 갈릴레오가 최초로 관측했던 목성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1609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자신이 만든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관측했다는 이야기를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하늘 보는 게 취미였던 그의 눈을 의심케 했던 그 행성 바로 목성입니다. 목성과 목성 주위를 도는 4개의 빛나는 무언가라니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갈릴레오는 침착하게 4개의 천체가 목성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관측한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합니다. 이 책을 통해 갈릴레오는 당대 최고의 인싸과학자가 됐다고 하죠. 많은 행성 중 갈릴레오가 목성을 유독 열심히 봤던 건 태양계에서 가장 덩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우리가 밤하늘에서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행성이기도 하죠. 크기는 지구의 약 11배, 질량은 약 318배, 태양계 행성을 모두 합쳐놓은 질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죠. 하지만 덩치와 걸맞지 않게 태양계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지구 시간으로 하루는 약 9시간 55분 29.7초.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했다가 퇴근 후 집에 와서 씻고 오후 5시쯤이 되면 다시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해야죠. 그에 반해 밀도는 지구의 4분의 1 정도. 이유는 목성이 지구와 같은 암석형이 아닌 기체로 이루어진 가스형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에 디딜 곳이 없어 착륙하려고 해도 그냥 대기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게 되죠. 목성은 90% 이상이 소용돌이치는 가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수소, 헬륨도 조금, 그 외 메테인, 암모니아, 중수소 화합물과 같은 물질은 아주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에 달이 있듯 목성에도 달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두 개가 아닙니다. 2021년 현재까지 목성의 달로 파악된 숫자만 해도 79개.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위성을 갖고 있죠. 질량이 큰 만큼 주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목성을 작은 태양계라 부르는 이유 역시 이것 때문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행성이 도는 것처럼 수많은 위성이 목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목성의 수많은 위성 가운데 가장 유명한 위성은 갈릴레오가 최초로 발견한 4개의 위성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갈리스토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갈릴레오는 목성 주위를 도는 4개의 천체를 발견했고 케플러에게 논문을 보내 자문을 구합니다.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였던 케플러는 갈릴레오를 적극 지지했죠. 하지만 깍쟁이 갈릴레오는 케플러의 지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도 케플러가 그렇게 망원경을 하나만 보내달라고 부탁해도 끝까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출세를 위해 당시 귀족들에게는 망원경을 자랑하고 선물도 제법 했으면서 말이죠. 서로 성향이 달라서 친해지기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당시 목성 주위를 도는 4개의 위성을 발견한 게 갈릴레오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천문학자 시몬 마리우스 역시 갈릴레오와 비슷한 시기에 목성의 위성을 관측했습니다. 후에 저서를 통해 내가 먼저 발견했다! 라며 갈릴레오와 진실 게임을 벌이기도 했죠. 이래서 사람이 부지런해야 하는 법. 국제천문연맹은 갈릴레오가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먼저 출판했기 때문에 갈릴레오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갈릴레오는 이름을 짓는 실력이 형편없었죠. 위성 4개의 이름을 두고 고민하다 코시모의 별 혹은 메디치의 별이라 부르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갈릴레오의 저서 시데레우스 눈치우스를 보면 당대 최고의 유지 메디치 가문의 코시모에 대한 찬사와 헌사로 가득하죠. 하... 제발... 레오 형! 다행히 현재 천문학에서 인정하는 4대 위성의 이름은 시몬 마리우스가 케플러의 제안을 반영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목성의 영어식 이름은 주피터로 그리스 신화 속 제우스를 의미하죠. 제우스는 최고의 신이었지만 천하의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리하여 목성 주위를 도는 4대 위성에는 제우스와 썸 혹은 그 이상을 탔던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의 이름이 붙었죠. 기억하세요.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천체에 이름을 붙이는 공식 기구는 국제천문연맹입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목성의 4대 위성에는 로마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1973년 국제천문연맹이 역사적으로 통용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몬 마리우스가 지은 4개의 이름이 완전히 자리잡게 되었죠. 추후 발견되는 목성의 위성은 제우스가 연정을 품거나 아꼈던 인물 혹은 자손의 이름을 붙이게끔 허용했으나 관측기술이 발달하며 목성의 위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금은 1km보다 작은 위성에는 이름을 붙이지 말 것을 권유한 상태입니다. 목성은 바람둥이 제우스답게 수많은 위성들과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강한 중력으로 4대 위성의 조석을 일으키죠. 물론 바다가 있다면 해수면이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대신 행성의 궤도와 자전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가 행성 내부의 열로 분산됩니다. 이게 바로 조석 가열이며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위성들을 뜨겁게 만들죠. 목성을 대표하는 또 다른 특징은 거대한 소용돌이를 뜻하는 대적반입니다. 1800년대에 발견된 이후
50여 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죠. 대적반의 크기는 수시로 변하지만 기본적으로 워낙 커서 소형 망원경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발견된 초기엔 외눈박이 괴물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죠. 2018년 발표에 따르면 대적반이 점점 작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20년 이내에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지만 여름철에 찾아온 태풍이 350년이 넘도록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목성엔 고리도 있죠. 토성과 천왕성에 이어 태양계에서 세 번째로 고리가 발견된 행성입니다. 표면엔 밝은 줄무늬인 대와 어두운 줄무늬인 띠를 관측할 수 있죠. 도대체 이런 구조는 어떻게 생성된 걸까요? 그 이전에 목성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혹시 지구보다 먼저 만들어진 건 아닐까요? 과연 정말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요? 인류가 목성을 발견한 지 4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목성을 바라보던 갈릴레오와는 달리 이제 우리는 우주 공간으로 탐사선을 보낼 수 있죠. 현재까지 목성으로 간 탐사선은 9대, 그 중에 2대는 오직 목성만을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최초로 목성에 근접했던 우주선은 태양계 밖으로 나갔던 나사의 첫 번째 우주선이자 쌍둥이 우주선으로 잘 알려진 파이어니어 10호와 11호. 1972년 3월, 1973년 4월에 각각 발사해서 1973년 12월과 1974년 12월 목성에 접근했고 위성들을 저해상도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죠. 여기서 인류는 최초로 목성의 자기장과 위성 2호에 존재하는 옅은 대기를 확인했습니다. 목성의 자기장이 무려 지구의 14배로 태양계 행성 가운데 가장 자기장이 강력했죠. 아마 철이나 니켈 같은 무거운 금속이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후 보이저 1호와 2호가 목성에 접근해서 위성들을 자세히 봤는데 유로파 표면에서 얼음 발견. 심지어 2호는 황성분이 풍부한 분출물로 덮여 있었고 뿜어져 나온 연기가 포착. 이건 화산 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흥분했죠. 지구 밖에서도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고? 목성과 가까워 큰 중력을 받으면서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까지 밀고 당기다 보니 조석 가열이 난리가 난 것이죠. 화산 활동으로 튀어나오는 입자들이 목성 자기장에 휩쓸려 도넛 형태의 토러스를 만드는데 이를 2호 플라즈마 토러스라고 부릅니다. 목성에 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파이어니어 11호를 통해 처음 나왔지만 실제로 얇고 가느다란 고리를 직접 촬영한 건 보이저였죠. 1992년엔 율리시스 호가 목성을 스쳐가며 태양풍과 자기장을 관측했습니다. 1995년부터는 드디어 첫 발견자인 이분의 이름을 딴 탐사선이 목성 궤도에 도착했죠. 갈릴레오 탐사선 등판. 갈릴레오 탐사선은 궤도선과 대기 탐사선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목성 궤도에 안착한 후 대기 탐사선은 목성의 구름 사이로 들어갔죠. 하지만 목성 대기의 높은 기압과 온도로 1시간도 안 돼서 사망. 장렬하게 전사하면서도 그 짧은 시간 동안 목성 대기의 구성과 구름 상부에 강력한 방사능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궤도선은 살아남아 무려 7년이 넘게 목성과 위성을 탐사합니다. 역시 궤도는 죽지 않아 4대 위성 모두 옅은 대기권이 있고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는 얼음 아래 지하바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죠. 특히 유로파의 자세한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표면의 얼음이 마치 지각판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서 판 구조론이 성립한다는 첫 사례로 기록되었죠. 또한 지하바다는 지구의 대서양과 태평양을 합친 것보다 커서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목성으로 가던 갈릴레오 탐사선은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기도 했죠. 바로 슈메이커 리빈 9 해성의 목성 충돌 사건. 목성 주위를 2년 주기로 돌던 이 해성이 산산조각 나면서 초속 60km라는 빠른 속도로 목성에 돌진했고 지구만한 상처를 목성에 남겼습니다. 이 해성 조각이 만약 하나라도 지구로 날아왔다면 지구 생물의 70%가 멸종했을 겁니다. 목성이 강한 중력으로 미리 지구로 날아오는 소행성을 먼저 당겨주니 지구는 비교적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멋진 친구와 함께 다니면 헌팅이 모두 친구에게 쏠리고 나에게는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너무 안전해서 좋아. 자잘한 고장이 계속 있었지만 꾸준히 버텨내며 오랫동안 과학자들의 사랑을 받은 갈릴레오 탐사선. 이 녀석의 최후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최루성 멜로입니다. 수명이 다해가자 과학자들은 노병의 마지막을 고민했죠. 그대로 놔둘 경우 탐사선에 사용된 방사능 플루토늄이 유로파에 떨어져 바다를 오염시키거나 있을지 모를 생명체를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른다. 결국 목성에 추락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소수의 과학자들은 탐사선이 기폭제 역할을 해서 대기 중의 수소가 폭발하진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갈릴레오 탐사선은 조용하게 슬픈 최후를 맞이했죠. 이후 토성 탐사선인 카시니 하이원스 탐사선과 명왕성 탐사선인 뉴 호라이즌스가 목성을 스쳐가며 위성과 대기권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발사되어 여전히 목성 궤도를 돌며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보내고 있는 탐사선 주노가 있죠. 제우스의 아내 헤라의 로마식 이름은 바로 주노. 제우스가 아내의 눈을 피해 항상 구름 속에서 썸을 탔지만 헤라는 구름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었고 늘 남편의 부도덕한 행각은 발각되었습니다. 제우스인 목성의 비밀을 헤라처럼 샅샅이 파헤쳐주길 바라는 과학자들의 소망 덕분에 주노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주노 역시 갈릴레오 탐사선처럼 목성만을 탐사하지만 20여 년 전 갈릴레오 탐사선과 달리 적도 부근이 아니라 적도와 수직으로 공전하는 극궤도 탐사선입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한 만큼 탑재된 장비들도 대폭 업그레이드. 목성의 번개도 분석 성공. 번개는 대기 중에 수분이 있어야 일어나는데 주노는 대기 속에 물 분자가 차지하는 비율까지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이후에 여전히 활발한 화산 활동도 관측. 가니메데의 얼음 표면 위에 수많은 크레이터도 관측. 칼리스토의 거대한 운석 충돌구 발할라와 아스가르드도 관측. 계속 관측. 주노에는 또 아주 귀여운 녀석들이 타고 있습니다. 바로 번개를 들고 있는 제우스와 돋보기를 든 그의 아내 헤라, 그리고 망원경을 쥔 갈릴레오 모형을 본딴 레고 인형들이죠.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주와 과학에 관심을 갖길 바라는 과학자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인류는 여전히 목성에 대해 풀지 못한 퍼즐이 많이 있죠. 목성의 중심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초기 태양계의 물질들은 비교적 금방 사라졌는데 목성의 중심부는 그 시절의 물질들을 흡수할 수 있던 시기에 형성되었기에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성의 극지방에서 쉴 새 없이 반짝거리는 독특한 오로라가 만들어지는 이유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유럽과 미국은 주노의 후임 탐사선도 준비 중입니다. 2022년 발사 예정인 유럽 우주국 이사의 주스는 이름처럼 시원하게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들의 얼음 표면 아래를 탐사하는 것이 주요 임무죠. 특히 유로파의 바닷속 생명체를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나사의 유로파 클리퍼 역시 이름을 보면 어딜 집중적으로 탐사할지 감이 오죠? 두꺼운 얼음 지하에 바다가 있다는 건 어딘가 뜨거운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1970년대까지만 해도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없다면 생명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심해에서 뜨거운 물을 내뿜는 열수 분출공과 그 주위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발견한 이후 에너지만 있으면 생명체는 어디든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013년 나사와 칼텍은 유로파 표면에 과산화수소가 충분할 것이라는 발견과 함께 과산화수소가 물과 섞이면 생명 탄생에 필수적인 물질과 에너지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2024년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로 발사될 예정이죠. 중국 역시 화성 착륙 성공 이후 다음 목표를 목성으로 잡고 있으며 2029년쯤 탐사할 계획입니다. 아직 아는 것보다 알아야 할 것이 더 많은 행성. 앞으로 목성에 대한 수많은 나라의 탐사 열기는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가장 역사적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위대한 발견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목성 탐사 역사에 획을 긋는 대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광활한 우주 속 행성들을 만나보는 태양계 시리즈. 그래도 지구는 돈다던 네오형의 말처럼 그대의 주위를 영원히 도는 궤도가 되고 싶은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궤도였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 역시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